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교수님 뭐 단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 개인 영업 역량이 높으신 분들은 이 네 가지 전략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굉장히 이해도가 높더라가 이제 연구 결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전략적인 요인들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성과를 우리는 여기서 저는 신규 성과 인식과 기존 성과 인식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규 성과 인식은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고객들 외에 다른 고객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성과고요. 기존 성과는 현재 고객 풀에서 나오는 성과입니다. 자, 내부 전략을 잘 이해를 하면 기존 성과와 신규 성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내부 전략 방향을 인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외부 환경의 이해는 아까 인터뷰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부 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 역시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그 다음에 기존 성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경쟁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규 성과 인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경쟁자를 이해를 하면 신규 고객을 발굴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경쟁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즉 경쟁자를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기존 성과 인식에는 오히려 안 좋더라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제가 이 강남에 있는 케이블 방송사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 영업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3년 정도 했는데, 자, 그래도 1차 프로젝트는 제가 수주를 했는데 2차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 경쟁사하고 같이 이 비딩이 있는 상태에서 이 경쟁사가 도대체 가격을 얼마나 쓸까를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고객이 무얼 바라는지를 신경 쓰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사가 어떤 전략을 펼까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의 니즈는 저희 별나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프로젝트는 수주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B2B에서는 경쟁사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연구 결과를 통합을 해서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영업 역량은 전략적 요소에 의해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개인 영업 역량이 높으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도 가질 수 있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부 전략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일치가 되는 게 역시 기존 혹은 신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전략적 요인들은 역시 성과 인식에 매우 유의미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B2B 기업은 고객을 만나러 가실 때 제발 영업 전략 좀 수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